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뛰어난 의료기기 개발 기술.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 이른바 K-방역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 채취 도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의료기술 중심에 있는 기업 인코아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발돋움하는 기업 인코아.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경영 악화를 겪었지만 그동안 축적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검체 채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의료기기 개발 연구원 출신인 김동탁 대표를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된 인코아의 R&D 연구원들은 바이어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통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공급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네팔과 캐나다에는 수출을 완료하고 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수출 상담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 채취는 구강과 비강의 면봉이 삽입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부러지지 않는 면봉이 비강과 구강에 삽입되면서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인코아에서 개발한 검체 채취 도구는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시켜주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인코아의 보관용 시약은 바이러스 민감도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안전한 운송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코아의 역량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인코아에서 생산한 코로나 검체 채취 도구는 유럽 판매에 대비해 CDOC 보유와 아일랜드 식약처 등록, 영국 NHS에 승인됐습니다. 또한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캐나다에서 인증 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의 조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코아는 지금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성공한 의료기기 회사로서 저희 성장하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 실제로 아픈 환자들에게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